안녕. So we have 주원함 아이콘 우리 언니 봄 자막인 언니 봄슬레오 꽃띠아오무 꽃띠아오무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제가 오늘 먹을 거는 길거리에서 파는 태국 국수, 태국 국수를 사왔는데요. 아, 이름은 꽃띠아오무 밥카오 샀고요. 내용물 안에 국수랑 야채 그리고 돼지고기 다음에 육수 칠리 소스를 주는 칠리 소스 있고요. 고춧가루랑 설탕 설탕이랑 칠리 넣어보겠습니다. 아, 가격은 45바트 44바트 5바트 소가 40바트 1200원, 1500원, 650원 중이래요. 야채랑 보도록 할게요. 냄새는 우리나라 그 쌀국수집 가면 나는 냄새예요. 쌀국수집, 베트남 쌀국수, 태국 쌀국수집. 근데 베트남 쌀국수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아, 저는 일본의 좋아하는 조팩 아, 매운 거는 좋아하고 단 거는 싫어해서 고춧가루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집 앞에서 사왔어요. 바로 집 앞에서 여기는 태국입니다. 이거는 그냥 태국 길거리 국수인데요. 이름은 꽃띠아오 무라는 뜻이에요. 꽃띠아오가 국수고요. 무가 돼지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꽃띠아오 무 돼지국수, 돼지고기 국수라는 거죠. 뭐 돼지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소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줌마가 그냥 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담아 이미 있느냐, 능아, 무, 피쉬 소스, 피쉬볼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야채 오고 있고, 말을 해야 될까? 일단 한국에는 없어. 한국의 음식이랑 전혀 다르고 일단 돼지고기를 되게 우린 물에다가 돼지고기를 되게 오래 끓여. 그리고 거기다가 소도 넣고 닭도 넣고 피시볼도 넣고 간장? 피시 소스로 간을 했나? 설탕 계속 국물을 끓인 것 같아. 확실히 이걸 줘요. 고춧가루랑 설탕은 넣지 말고 고춧가루만 넣어서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걸 왜 줬는지 모르겠어. 이게 칠리 소스거든? 근데 칠리 소스를 왜 줬을까? 한번 먹어볼게요. 칠리 소스를 왜 넣어서 먹는지 알아봐야겠어. 칠리 소스를 먹는 걸까? 어디다 먹는 거지? 어? 칠리 소스가 물처럼 돼 있네? 아, 여러분, 칠리 소스가 아니네요. 칠리 소스가 아니고 칠리 식초. 그래, 칠리 소스를 줄 리가 없지. 칠리 식초네, 식초. 아, 엄청 시네. 넣어볼까요?
솜씨다. 아, 시다. 일단 면부터 먹고 그다음 밥을 말아 먹어야겠어. 일단 면부터 먹을게요. 근데 면이 이게 쌀면이죠. 쌀면이라서 약간 이렇게 붙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할,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할. 이렇게 붙어 있어. 똑같이. 고기가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오뎅도 있고 하니까 맛이 막 씹을 때마다 다 달라. 그리고 야채가 아삭아삭해서 무슨 약간 지금 이건 약간 돼지국밥. 약간 돼지국밥 맛 난다. 그러네. 한국이 돼지국밥 맛이 나요. 밥을 말아 먹으니까. 김치랑 깍두기를 탁 올려가지고 탁탁 먹으면 진짜 맛있던데. 그리고 옆에 소주 한 잔. 양은 적죠. 근데 태국은 솔직히 말하면 태국이 싸긴 싸요. 40바트, 50바트, 60바트, 100바트 해봤자, 150바트 해봤자 5천원이니까 200바트짜리를 먹어도 6,7천원이긴 해요. 근데 싼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한국 같은 경우는 반찬도 막 엄청 많이 나오고 무한 리필에다가 일단 양이 엄청 많아요. 일단 1인분이 밥 요만큼이니까 말 되죠. 그두 개를 먹을 수가 없어요. 두 개를 같이 더 스페셜로 시켜야 돼요. 스페셜로. 원이 펑킨레오 치와 꾸디오무 카카 펑킨 와사이 무레 능아 레 피시볼레 팍 알얼마나 캅 려고 펑킨와 긴캅 카오디과 징징 알얼과 징징나 캅 코코나 캅 아니 원이 알얼망망나 캅 얄, 꾸짖답, 렛, 섭스크라이브, 하이드나 크랍,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